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성도는 누가 말하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웃의 말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웃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 사실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비록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암몬왕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을 들어 증거하는 걸 보면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용맹성은 그를 큰 용사라고 칭할 뿐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도 그 점을 인정하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군대를 모으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겁니다. 분명히 입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까지 하며 조건을 거는 것은 그만큼 승리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장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승리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믿음의 행위 밑바닥에
나라는 자아가 숨겨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입니다. 입다는 분명히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크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입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신제사는 지극히 이방 종교이고 이방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문화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서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만큼 그 문화가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쉽게 세상 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고 희생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하자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망연된 일을 합니다. 그는 분명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을 감당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십일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열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40절 말씀은 입다의 서원과 관련된 딸의 죽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입다의 이러한 소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입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건을 거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본문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벌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공으로 세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성공을 이룰 때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주님 반드시 승리를 주십시오. 이것은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헌신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설령 내 눈에 성공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입다는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입다는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어쩜 이런 서원은 평소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길르앗 거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입다는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입다의 서원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지고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소원에 대해 회개하고 곧바로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입다의 소원은 충분히 무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원을 취소하지 않고 잘못된 소원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소원의 속박에 갇혀있기보다 나의 어떤 자존심으로 강행하기보다 속히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원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단순히 소원이라는 틀에 묶여있기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의 열심 뒤에 행여나 나의 의로움과 자기 확신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열정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